자, 쿠모탑 큰 거 왔습니다. 자, 저번에 라이브 때 요 새로 나온 신규 쿠키죠. 서포터로 나온 블랙베리 아티팩트 5성 그리고 쿠키 5성까지 찍어버렸었거든요. 그리고 디버프를 잔뜩 넣어줄 수 있는 이 유성우 세트까지 장착한 상황. 하지만 챔피언스 레이드 오늘 하루 남은 상황인데 랭킹을 보시면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아 1까지 갔다가 다이아 2로 떨어진 상태예요. 근데 문제는 이제 7600만 점인데 상위 2%에 진입하려면 다이아 1이 되려면 8000만 점이 넘어야 된단 말이야. 아 근데 지금 디버프 점수가 현재 제가 보시면은 디버프 두 줄 달려있고 여기도 디버프 두 줄 달려있어서 총 유니크 전설 무기까지 이거 디버프 증폭이 16% 달려있는 엄청난 무기거든요. 그래서 디버프 증폭이 71.5%인데 이게 참 애매한 수치란 말이죠. 요게 완전 좀 랭커권으로 가면은 한 80%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와 근데 이 디버프 증폭 두 줄 띄우는 게 말이 안 돼요. 제가 골드를 거의 한 1500만 골드를 태운 것 같거든요.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일반 잠재력도 1000장 넘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한 반 썼고 이거 봐요 지금 잠재력 주문서도 어둠만 없잖아. 어둠도 한 500장 정도 태운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결과가 이래요. 이게 아 여기 슈퍼레어 진짜 안 뜨더라 두 줄이. 그래서 남은 건 이 블랙베리 캔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75% 정도는 만들어서 랭커권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빠밤 빠밤 빠밤. 아 이거 지금 한 달 넘게 모아놨거든요 제가. 제 쿠모탑 인생이 여기서 역전을 하느냐 바로 묵수저가 되느냐 진짜 까고 싶은 거 오지게 참으면서 모아놨거든요. 유니크 이게 66장이나 있어. 일단은 재물부터 받쳐야죠. 아 여기서 진짜 블랙베리 유니크 뜨면은 그냥 바로 각이야. 아 시원하게 일단 재물 한번 싹 받쳐주고요. 얍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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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자 확률을 한번 볼까요? 슈퍼 에픽 랜덤 슈퍼 에픽 장비가 2%거든요. 그러니까 100개당 2%니까 100개당 한 대충 뭐 두세 개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은 거지. 근데 여기도 한 개도 안 나온다? 레전드 오브 레전드 상황인 거야 그냥. 시원하게 가겠습니다. 이거는 뭐 찔끔찔끔 깔 게 아니야. 한 번에 까가지고 한 번에 노려야 돼. 저번에 한두 개씩 깠다가 망했거든요. 제가 또 이게 쿠모탭에서 운빨이 굉장히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면서도 최악의 운인 게 유니크 4성이라는 놈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순수 뽑기로 이거를 4성 5성 만들 기세예요 지금.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두 개만 나와줘도 난 만족할 거고요. 다섯 개 뜨면 대박일 것 같아요. 아 128개 정도면은 솔직히 한 세 개 정도는 줄 수 있잖아. 오래 기다렸던 그 순간 슈퍼 에픽 바로 갑니다. 3, 2, 1 떠라 얍 짭 저기요? 니마? 어디까지? 저 빨간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빨간 게 안 보이죠? 선생님? 저기요? 저기요? 저기 잠깐만 또 얼마나 거하게 주시려고 이거를 아니 잠깐만 이게 진짜 실화야? 한 개도 안 뜨는 거? 이거 맞아요? 에? 아니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슈퍼 에픽이 한 개도 안 나와. 그럴 수 있어. 재물 아주 세게 맞힌 거야. 찐 재물은 사실 욕이었다. 아 네 재물이었다고 합니다. 좋아요 좋아요. 사실상 메인은 여기서부터죠. 66개 여기서 최대 에픽이 뜨는데요. 자 확률은 똑같습니다. 랜덤 유니크 2%. 그러니까 이 66개니까 한 개 정도는 최소한 떠줘야 된다는 거거든요. 여기서 두 개만 먹어도 나름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블랙베리가 나오면 초대박이겠지만 괜찮습니다. 이 뽑기에서 유니크를 본 적이 한 번 있나요? 없는 것 같은데?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? 재물을 얼마나 빠르게 빨아가시려고 이건 아니잖아요. 자 갑니다! 3, 2, 1 나와라! 유니크! 탑! 와! 와! 뭐가 많이 떴는데? 잠깐만 이거 유니크 일단 하나 떴어. 평균값은 한 거야 최소한. 거기에다가 와 오 야 골고루 오 야 이게 슈퍼픽 많이 나왔네. 아 그동안 모은 보람이 있구만. 어쨌든 유니크 한 개는 떴어. 완전 폭망은 아니야 이 정도면. 그리고 지금 유성우도 이거 제한테 필수인데 이것도 나왔네요. 하,
하지만 아직 두 발 더 남았습니다. 여기가 또 찐찐찐 메인 컨텐츠죠. 확률 25%, 네 개 중에 하나가 뜨는 건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떠도 결국에는 대박인 겁니다. 두 개 다 유니콘이야 설마? 자 볼게요. 3, 2, 1 나와라 유니콘. 참 떴나요? 떴어? 유니콘 떴어? 아 진짜 떴지? 아 여러분 반응 보니까 유니크 땄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떤 유니크가 떴나요? 하나 둘 셋 얍! 아 연금술사만 떴네요. 아 근데 연금술사는 인정. 연금술사 연금술사는 어차피 지금 또 어둠 메타여가지고 나름 또 필수긴 하거든요. 잠깐만 근데 그 와중에 진짜 딜러 유니크는 단 한 개도 없는 거 너무 킹받네요. 난 진짜 난 태생이 서포터가 맞아 결론이 났어. 딜러 유니크 단 한 번을 본 적이 없네. 이러면은 유성우나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. 자 다이아 1을 향해 가보자. 일단은 8천만이 넘겨야 돼요.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경쟁도 치열할 거야. 8천만 찍었 넘겼다고 될 게 아니고 이게 지금. 블랙베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이제 속성 내성 감소랑 그리고 콜라비 딜 증폭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콜라비워드들과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여기 패턴은 여기 왼쪽이 4명 그리고 오른쪽이 2명 가고요. 자 저는 궁극기 준비해주고 바로 쓴 다음에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보스들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고. 그렇지 초반 흐름 너무 좋아. 오케이 자 여기 깔아두고요. 어우야 근데 너무 피 너무 많이 빨렸다. 괜찮아요. 이 저의 특수 스킬이 또 피 회복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때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피 잘 찹니다. 자 들어가서 바로 빨리 붙어가지고 궁극기 해서 내성 깎기 해준 다음에 자 여기는 그냥 버텨야 돼. 그냥 맞으면서 버텨야 되고요. 자 이 머리 찍기 패턴도 중요합니다. 이거 난가? 자자자자자자자 한번 더 때려주고요. 스킬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. 자 이제 번개 패턴인데 저는 여기에서 자 제자리로 돌겠습니다. 살짝씩 묻혀주면서 빠져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기 다 빠졌으면은 살짝 다시 뒤로 빠져주고 자자자 받아주세요. 자 락스타 궁 오면 이제 또 같이 씁니다. 오케이. 야 초반 흐름 좋은데? 요번 파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자 이 세 번째 패턴 여기 이제 표식이 생기는데 자기가 이제 표식이면 바깥으로 나가서 표식 빼주고 와야 돼요. 이러면 밑으로 가서 아이고 어머 아 죽어버렸네 이거. 이러면 망했는데. 아 자자자자 오케이 머리찍기 깼고 자 미리 쓰고 바로 써 이건 맞아야 돼. 아유 할 수 있어. 자 1분 남았고요. 괜찮아 진짜 잘 되고 있어. 집중해. 마지막까지 4페이지 들어갑니다. 오케이 한 칸씩. 그렇지 그렇게 이게 공간이 4페이지 때 많이 마련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. 깔아두고 안돼 이거는 30초 남았어. 할 수 있어. 포기하지마 오 다 틀리겠다 이거. 오케이 7600점 7700점 아 아깝다. 이거 한 명 다운 안 됐으면은 8000점 가는 건데. 잠깐만 이거 디버프를 71.5%니까 73.5%로 만들자.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이거 아깝지만 안 쓰는 거 하나 팔면 될 것 같은데. 이거 하나 팔자. 크러시드 너 가라 잘 가라. 됐고요. 하나 더 만들어 가자.
여기서 시켜주면은 자 디버프가 16%에서 18%가 됐어요. 2%가 올라가지고 13.5%입니다 나 진짜 희망 봤어요. 이거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아. 자 40초 남았어요. 이번엔 될 수 있을지. 8,100만 점. 아, 너무 아쉽네. 아, 이거 안 죽었으면 더 갔는데. 자,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8,100만 점에 진입을 했는데요. 지금 랭킹이 어디냐? 아, 다이아 1에 들어왔기는 했는데 애매합니다. 마스터로 가려면 8,700만 점 돼야 돼. 여기까진 무리일 것 같고. 다이아 1로 일단 마무리 짓는 게 예 낫지 않나 싶네요. 아 그래도 이거 디버프 한 2퍼 차이가 꽤 큰가 본데? 2퍼 찍으니까 바로 8천만 점 뚫었어. 아 디버프를 좀 더 많이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이아 1 마감 기원하면서 전 다음 시간 또 뵐게요. 휴바.